부산 시내 한 중심가. 취재진이 시각장애인 이상훈 씨와 함께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와 보행구역으로 다가섰는데요. 인도 위에 불쑥 솟아있는 길말뚝, 이른바 볼라드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볼라드에 부딪혀서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한 경우들이 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보행구역에 설치된 길말뚝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시청 주변인데요. 이곳에 설치된 길말뚝이 규정에 맞는지 제가 직접 줄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곳의 길말뚝 높이는 43cm. 현행 설치 기준인 80에서 100cm 안팎에 훨씬 못 미칩니다. 길말뚝 지름도 40cm로 기준인 10에서 20cm와 큰 차이가 납니다. 시각장애인이 걸어가다 부딪히면 자칫 앞으로 고꾸라져 크게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길말뚝 재질도 큰 문제. 여기에 부딪혔을 때 우레탄처럼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취재진이 부산 시내 곳곳을 돌아본 결과 석재 재질로 만든 길말뚝이 많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대책이 사실상 뒷전인 셈인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점자 블록은 길말뚝 전방에 설치되어야 하는 게 원칙.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는 점자 블록 없이 덩그러니 길말뚝만 서 있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저도 여기 걸려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시각장애인 분들이면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이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이곳은 부산의 한 주거 밀집 지역. 길을 건너려다 덜컥하고 길말뚝에 부딪히기 쉽습니다. 이곳은 어처구니없게도 점자 블록 바로 위에 길말뚝이 서 있는데요. 전방에 있는 길말뚝을 미처 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선형 블록 주변에 간격이 얼마 안 되는 곳에 이런 그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은 시각장애인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주변에 임의로 설치한 구조물도 문제.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역시 불편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다 보면은 발로 찰 수도 있고 그다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2차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길말뚝 설치 규정. 시각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구조물을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 볼라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우리 그 법에 교통약자 이동 그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에 장애물이 되는 길말뚝. 하루빨리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국민 리포트 조윤아입니다.